13년 전이요. 이게 이제 제가 정말 관여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성당 맞습니다. 그 이게 1992년 5월에 스페인 왕립 산 로렌조 델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지금 제가 몇 번씩 했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도원으로 하시면 스페인에 있는 수도원인데 왕립 산 로렌조 델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아, 정말 너무 멋있고, 근데 이 사람이 다니엘 바린분이에요. 네. 다니엘 바린분도 역시나 23년 전에 둘 다 거의 최전성기 때죠.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그 테너인데 그 베르디 오페라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게 돈가를로 그 아닙니다. 네. 감정을 막 담아가지고, 네. 돈가를로가 베르디 거의 최고 작품인데 그 정말 이게 감정을 살리는 분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오늘 일단은 그 파우스트의 겉벌인데 아 파우스트죠. 파우스트인데 이 괴테의 이제 문학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잠깐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자료 볼 때도 그냥 불을 좀 꺼드릴까요? 네. 꺼는 게 집중이 좀 잘 되죠. 클로드 홍대도 잘못 나온 건데, 잠깐만요. 오늘 여기 보시면, 무시무시한 화면입니다. 파우스트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네. 파우스트 예전에 읽으셨어요? 아 되게 대단하십니다. 책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남보다 한 말 앞서가십니다. 네. 아 고등학교 때 민음사 책이나 뭐 요즘 펭귄 클래식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괴테의 최고의 작품이죠. 네, 파우스트. 그 다음 작품은 저는 비릴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분들한테 꼭 읽히셔야 될 책이 파우스트보다 더 위대해요. 비릴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성인들이 읽어야 될 책은 이제 파우스트인데 어린애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생이 파우스트를 이해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19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사랑을 해봐야 알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성적인 것도 많고 한데 그리고 그 또 한 명 있죠. 그 셰익스피어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햄릿이에요. 괴테는 파우스트. 네. 이 두 개는 정도는 남자분은 꼭 이거 읽어야 될 책이 두 가지고 여성은 읽으면 좋고요. 네. 세상을 다 알게 되는 거죠. 파우스트를 읽으면은 햄릿을 읽으면 죽음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예. 그 둘 다 인문학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한테 항상 추천하는 안나 카레리나 정도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서구의 문학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와 파우스트 박사의 그 이야기인데 중세부터 근대의 모든 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 회사죠. 이때 시간을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내가 이렇게 파우스트가 외칠 때 메피스토펠레스가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기를 약속을 한 건데 항상 그렇듯이 이 돼지의 주인은 여자예요. 그건 우리 남자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여자한테 잘해야 되고
우리 남자는 하늘이죠, 하늘. 예. 대기권 밖에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서 이 땅에서는 여자가 모든 그 풍요로움이나 뭐 자식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대지의 주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파우스트가 마르그리트라고도 하고 그랜테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을 젊은 여자를 사랑을 하면서 범하고 나서 이 여자의 모든 가족을 다 몰살시켜요. 운명이 그렇습니다. 여자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고 엄마도 죽고 오빠도 죽고 가족 결국에 가서는 다 죽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파우스트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또 그랜테인이에요. 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구원해 주더라고요. 거기가 예. 예술과 후원도 물론 귀족들도 많지만 뭐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 아주 쇼팽, 뭐 슈만, 클라라 있잖아요. 슈만과 클라라. 그 예술가들도 거의 뮤즈가 여자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말로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 요새가 손을 뻗칩니다. 예. 이거는 정확한 공식이에요. 예. 이 진리를 캐는데 제가 10년 걸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일단은 사랑과 구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사가 유명한 대사고요. 악마는 사라지고 이론은 모두 집비침에 영원한 생명이 남은 프로다. 이 또한 파우스트에 있는 명대사죠. 예, 명언이죠. 이 류시민 씨가 지은 책 보면은 그 앞장에 이 글귀가 있거든요. 그 류시민 씨고 세대가 80년대 8080학부 세대들이 이 남발이 유행이었답니다. 그때 다시 막 데모할 때, 전두환 때막 데모할 때, 50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단순한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학문이나 이론 같은 것보다는, 근원적인 게, 디오니소스적인 게, 항상 자연이나 이런 게 앞선다는 거죠. 본능이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오늘 또 파우스트의 주요 또 상징적인 말입니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말. 항상 아름다운 것, 중요한 것, 진리나 진정한 것은 밖에 표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내면에 있는데, 괴테 파우스트나 햄릿을 우리가 제목만 들고 내용은 다 아는데,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죠. 그걸 읽고 나면은 그 안에 다른 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면 속에 가려져 있는 거를 저는 오페라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2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찾고 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일단은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찍으세요. 예, 한번 찍으세요. 그쭉 보면은 오늘 할 사람도 저번에 이제 그 샤를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그게 1965년도, 아, 1865년 정도 됐는데 오늘 작품은 1859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샤를 구노가 이걸로 유명해진 거예요. 파우스트로. 그리고 유럽에 가시면요, 이 파우스트는 가장 많이 보는 오페라예요. 유럽의 하나의 정신 문화거든요. 파우스트는. 예, 여기에서 거의 고전 낭만 음악까지 다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보이토라는 작곡가가 메피스토펠레라는 또 파우스트의 오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베를리오즈 프랑스 작곡가가 또 파우스트의 급벌이라는 오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샤를 구노의 이 오페라가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오페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정했는데, 이 오페라나 고전과 인생의 주요 메타포는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우리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게 이제 그런 북유럽 신화를 이제 모티브로 하는데 거기에서 보탄이라는 그리스로 따지면 제우스 왕입니다. 최고의 그 보탄이라는 왕이 황금을 선택하는 자는 진정한 사랑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줄거리예요. 그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16시간 동안 4일 동안 봐야 되는 오페라예요. 바이로이트 가서. 근데 그거를 신청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티켓 예매하고 8년 기다려야 돼요. 바이로이트에서 보면 바그너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메트로폴리탄이나 뭐 로얄 오페라 이런 데서 하지만 진정한 바이로이트에서 보는 바그너 걸 보려면 오리지널 보려면 7에서 10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에어컨도 없어요. 여름에 하는데 나무 의자예요. 하나의 의식 같은 오페라. 그거를 이제 그 히틀러나 이런 애들이 보고 이제 맛이 간 거죠. 근데 맛이 갔다고 얘기하지만 히틀러나 그런 이후의 음악가들을 보면 굉장히 좀 솔직히 바보는 위대한 면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 유태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그 민족과 그 나라 모든 시민을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온 히틀러예요.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는 자는 권력과 재산도 영원히 간직하기 힘든 거야. 가면무도의 내용 아시죠? 가면무도 베르디 오페라 봐도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면서 구스타프 왕이 암살당하고 죽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사랑을 원하죠. 트리스탄과 이솔데도 마찬가지고. 오늘 파우스트 박사도 자기가 4대 학문이라는 그걸 박사학위가 있는 박사예요. 거의 60, 70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그 4대 학문이라는 게 그때 중세 고대 때는 뭐냐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학문이 많지만 그때는 철학하고 의학하고 예. 법학하고 예, 문학 이 네 가지 학문이었죠. 예. 아 신학이었어요. 예. 문학은 신학입니다. 지금 예. 그랬는데 이 네 개 학문의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우스트 박사인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니까 그 남자 다 똑같은 거야. 뭐라 그런지 아시죠? 10대 후반에 아주 순수하고 싱그러운 여자를 예, 하룻밤 자고 싶다 이거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그거였어요. 지금도 뭐 법무장관이 누구든 보면은 그 어린 여자 좋아하는 그런 게 다 남자들 본원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구를 다 이뤄도 그런 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랑은. 예.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위대하지만 어쩌면 보면 별것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이 이야기가 파우스트가 펼쳐지는데 진리죠. 예. 아까 그런 거랑 비슷한 이론은 짓비치며 영원한 생명이 남은 푸르다. 이때까지 자기가 배운 그 70년 동안 배운 이론이 잿빛이고 그 여자의 생명력이 영원 거기에 그걸 못 잊는 거야. 파우스트 박사가 그 내용하고 예, 통하죠. 예. 자 모든 것이 가능한 천국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면 닭고기 있고 족발 있고 피자 있고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 뭐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밥, 예, 네. 한정식 입고, 뭐, 수정부에, 5만원짜리, 뭐. 그런 거 입고, 놀고, 뭐, 무도회하고, 이게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말하지만, 하얀색이 있는 데서 하얀색은 하얗다는 걸 못 느끼죠. 검정색이 있어야 하얀색이 하얀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권태만 있대요. 예. 유럽 귀족들이 이래서 러시아 귀족들이 부시킨 욕을 해서 다 비둥비둥 살아치고 왕들이 자살하고 뭐 이랬죠. 예. 이 현실에서 힘든 것도 있어야지만 오늘 저녁에 모임이 행복한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하, 또 마지막 위대한 말 한 게 나왔죠. 영원히 여성적인 것만이 우리를 이끌다. 이 마지막 대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여성적인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죠? 네. 여자들이 구원해 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여자들이 사랑하고 보살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봐주고 구원해주는. 예. 오페라 여주인공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지만 남자를 구원하게 된다. 모든 오페라가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라트라비아타든 예. 알프레도 제르몽 아버지 아들은 비올레타가 죽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파우스토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면무도 이런 것도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제 다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메타포를 알고 오페라를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예. 그러한 남자들은 기득권일 수 있고 여자들은 다 피지배층의 약자를 대변할 거죠. 영원히 여성적인 것만 될 겁니다. 근데 괴테는 말을 참 이렇게 그죠? 한 문장을 쓰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대문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보다 더 위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파우스트만 본다면 오늘 주인공 두 명이죠. 파우스트와 메이테 예.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오페라 뭐 어마어마한 거죠. 구노, 베르디, 바그너, 모차르트 이거는 예,
그 상징성 있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죠. 학문을 마스터한 파우스트 박사는 여성적 생명에 의해, 여성적인 힘에 의해 결국은 구원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모든 위대한 음악가들은요, 문인 출신이에요. 철학, 미학, 문학 박사들이에요, 전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말러, 그리고 뭐 베토벤도 어마어마한 다독가인 거 아십니까? 예, 모든 신화나 문학, 바그너는 10살 때 다 마스터 했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예, 바그너 없을게 보면 안 되고, 바그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로. 문학을 다 10살 때 마스터한 거의 극작가, 문학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예, 엄청난 문학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폴레옹, 카이사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마지막 다 믿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참 엽기적인 게 인류 최고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노자의 도덕경을 왕필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는데 그걸 노자주라고 그래요. 김용옥 선생님이 얘기 많이 하죠. 저 도덕경이라 이런 걸 다 읽었는데 이 사람이 17세에서 19세 때 썼던 겁니다.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최고의 노자주예요. 그리고 20살 때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이랑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보편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야지 그런 게 울림이 있지만 이런 천재들은 나이가 상관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자, 이제 드디어 괴테가 나왔습니다. 1749년도에 태어났는데 1756년도에 모차르트가 태어나죠. 이때가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고른 시대에 처음 시작을 여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딱 고전과 낭만을 다 겪은 유일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죽을 때는 1832년에 죽습니다. 예, 83세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예,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근데 70세 때도 시골에 내려가서 온천 바댕바댕 이런 데 가서 있잖아요. 온천 욕하면서 10대 여자한테 구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봐도 좀 미친년과 노망들인데 그런데 네, 괴테라서 조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좋은 눈길로 많이 봤는데 굉장히 주체적이죠. 네, 자기 삶을 산 거예요. 남의 시선별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정원에서 좋아하면서 네, 3년 동안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리 엠파티의 비가가 그렇게 나오는데 좀 이따 나옵니다. 1749년에 되면서 모든 고전과 낭만에 프랑스 대혁명도 다 겪고요. 미연사에서 나온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그 책 표지인데 이 괴테의 모습은 귀족집 아들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죠. 반이 아니고 폰 괴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국가의 그 지금으로 따지면 한 3급, 4급 되는 높은 공무원이었는데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편지만 적어놓고 이탈리아에 여행 간 거예요. 괴짜죠. 예. 이탈리아 그냥 너무 답답한 생활을 잊고자 이탈리아 가서 여러 가지들을 다 겪고서 돌아와서 위대한 작품들을 만듭니다. 어쩌면 베르테르의 슬픔도 그 겹치는 시기에 나왔죠. 파우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적나라하죠. 예. 이게 그냥 야한 것만 아니고 이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인간의 애욕과 정말 본능적인 것을 학문과 사람 구원으로 다 엮은 책이죠. 이 사람이 이제 나오는 귀족 부인 괴테가 이제 좋아했던 외국의 미술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악마적으로 이제 파우스트를 표현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조소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자기를 불편하게 할 때는 기피한다. 정확한 인문학적인 내용이죠. 자기가 보는 것만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만 느끼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름답고 그래도 내가 불편하거나 그래도 인간의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우스트가 괴테뿐만 아니고 중세부터 있었던 그런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05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거의 오페라보다 문학적인 내용을 제가 더 많이 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였습니다. 이것도 파우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방황하는 사람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항상 그거는 성공할 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노력하는 한. 네. 이거는 자식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네. 친구들은 오히려 그렇게 안 돼주잖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네. 이건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림들, 여기 메피스토 팰레스, 그랜트 엔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의 영혼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런 부분을 자, 하십시오. 있습니다. 이게 희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본같이 이렇게 대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주거리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희극이죠, 희극. 예, 희극으로 되어 있어요. 셰익스피어 대본도 희곡이고요. 다 대사로 되어 있어요. 이 글기, 저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이 문학 동네 나오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막 감탄을 연발하는 책들은, 그 제가 다 찍은 것들,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랜텐하고 파우스트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이제 화가가 이렇게 한 문학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려본 거죠. 파우스트가 이렇게 젊진 않은데, 이 화가는 이렇게 그렸네요. 1850년도. 그리고 문학 동네에서 이렇게도 나왔고. 12,111년에 시로 되어 있는 희곡이죠. 60여 년 동안. 예. 60여 년 동안 완성했답니다, 파우스트. 예. 몇 살에 완성한가요?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예. 그럼 죽을 때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 천상에서 이 첫 페이지 그 책을 읽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적어봤는데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책에 있는 거를. 예. 처음에 이제 하느님하고 얘기를 해요. 악마하고. 예. 그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금하지 않겠느냐. 아까 그 얘기죠.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에게. 예. 그러니까 악마가 나는 여기까지 한 번도 죽은 놈을 잡고 진리 상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통통하고 싱싱한 밤이 옷이다. 송장이 찾아본 난 집이 없다고 하지. 나는 마치 고향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파우스트 반한 인간이 자기가 상대해볼 만한 그런 동기부여 된단 말이야. 네. 인간을 유혹해보겠단 말이죠. 하나님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자신있다고 했죠. 네. 그럼 좋다. 그 일을 너에게 맡기겠구나. 그의 영혼을 근원으로부터 끌어내어 내가 그를 붙잡을 수 있다면, 너에게 유혹할 이끌어 가리구나. 넌 언젠가 부끄러이 다시 나타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믿는다는 거죠. 선한 인간은 어두운 충동들에서도 올바른 길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학에서 이 문학을 다. 그러니까 문학 속에 이미 이 문학이 다 있다는 얘기죠. 이 문학 책은 뭐 시중에 나온 거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파우스트 하나로 끝나는 내용들입니다. 첫 대사예요. 첫 대사. 이게 오페라의 그대로 겁니다. 나는 이제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내게 다 나오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소스트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난 가련한 바보로 지나집니다. 그 모든 이론은 잿빛이라는 거죠. 이혜련 박사님도 김유목 박사님도 다 읽습니다. 끝이 없는 거죠. 한번에 어떤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런 대상을 읽어보면 그 대문호의 그런 이거를 독일어로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이제 로고스를 느낄 수 있죠. 번역을 해도 이 정도인데 자 귀여운 소녀여 그대 충만한 것 질서의 정신이 내 주변에 사랑을 있음을 나 느끼노라. 그 정신이 어머니처럼 매일 그대를 가르치는 식탁에 있는 깨끗이 볼을 깔게 하고 발밑에는 머리를 그렇게 보이도록 하였으리라. 오 사랑스러운 그 속에 마치 신의 눈만을 봤구나. 이 젊은 여자 좋아하는 게 이렇게 있네요. 이 프로포즈할 때 늦은 시간인데 우리는 대기압이 예정당하는 우리들은 말이다. 이제 사랑의 곳을 물러나는 느낌이다. 이 자기가 사랑에 빠지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김어준은 이렇게 얘기했죠. 좋겠다. 김어준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니까 그래 좋겠다 그런 스타일이네. 좀 뭐 선정적인 대사도 있는데 문호가 이렇게 쭉 적나라하게 얘기한 것도 있고 자 괴테가 20대 사람은 환상 30대 사람은 바라는 뒤 40대 이르러서 이로써 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평균 연령이 한 60세 정도 되니까 지금은 50대 이르러서 참는 사람이 정도 되는데 20대 사람은 환상 맞죠. 저는 괴테에서 말의 엠파티의 비가 이게 바로 괴테가 그 유명한 거의 죽을 70대 이제 남긴 시입니다. 여자 10대 여자를 작사하면서 예. 유명한 겁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 그녀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와 두 팔로 너를 안아주겠다.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1816년 아내가 사망한 뒤 74세의 괴테는 19세에 울리케라는 좀 유명합니다. 울리케 울리케와 사랑의 딸입니다. 그런데 울리케의 모친에게 딸을 달라고 부탁하자 엄마가 괴테가 너무 싫어했겠죠. 결혼 성사되지 못했고 이런 배경에서 이 비가가 탄생했다는 거죠. 네. 울리케는 19세 고3입니다. 그 도시 이제 옛날에는 온천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천에 의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사기도 쳐먹고 승마를 타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승마장 주인들을 다 돈 벌게 해주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의사 찾아가면 몸이 안 좋으면 승마를 타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하십시오 그 본부채랑 승마를 팔아주는 거예요. 의사들 주변에 상업적인 거죠. 근데 거기 근처에는 다 또 맥주들이 많이 유명하죠. 독일에는 온천하고 맥주가 독일에 많이 힐링이 매우 많거든요. 아, 친구가 갑니다. 자, 온천하고 맥주하면 그 괴테가 노후에 살았던 도시들이 다 온천하고 맥주가 유명했던 도시들에서 시골 여자들, 어린애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네. 이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찍어봤습니다. 그 괴테가 있는 데가 아니고 그걸 찍어봤어요. 근데 저는 대장님 하면은 멋지죠. 그냥 이 인간이 그 생명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게이지가. 근데 대구에 공기도 안 좋고 운전하고 그리고 담배 피고 뭐 막 스트레스 받고 회사를 가잖아요. 이게 인간이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점점 이런데 이렇게 하면은 몽골에 있는 그 내 친구 이름은 여행을 갔는데 몽골 여자를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너무 세더래요. 이 대장에 있는 원신들 우리가 현대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기가 세다. 네. 아니, 기가 세는데 대놓고 있는 거예요. 잤다는 거죠. 근데 안 돼요. 너무 세가지고. 대구에 가고 나면. 그, 도시에 아무리 가면 이 원신들하고는 대자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파우스트 영화에 나오고. 그랜트에 나오죠. 네. 괴테의 자서전 중에 시와 신시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괴테의 첫사랑을 이 파우스트의 그랜트의 이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는 그레테는 파우스트의 동명인으로. 네. 우리가 괜찮아. 우리가 제가 영리한 여자를 좋아했으면 제 섹스 때 영리를 주인공으로 하겠죠. 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레테이라는 말이 그레테의 첫사랑. 그리고 암나 머리쿠션 컴플리 나오는데 자기가 대학교 시절에 라이프치 대학 다녔어요. 라이프치 유명하죠. 방으로도 전국이 나오는 거 같아요. 도시가. 그리고 그 맨델스존, 바하 이런 거 전부 다 라이프치입니다. 지가 술집 가는데 술집 추정집 딸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집 딸도 유명한 게 많은데 하여튼 주로 이런 걸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하고 사랑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괴테가 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상도 많이 사귀고 연상도 사귀고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연상한테 차이기도 하고 막 괴테도 많이 그런 울곡점이 많습니다. 연애 연애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신기하죠?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자, 괴테의 어머니의 친구도 좋아했어요. 이런 위대한 사람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엄마의 친구를 좋아하는 거죠. 이 예술가의 피가 흐릅니다. 이 사람 시인의.
자기가 육체적 정신으로 힘들 때 도움을 주었다. 베네르 바이스트의 수업실에 주인공을 하고 주변 인물들 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백작군 같은데 아, 이 사람은 미혼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은 뒤 죽였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죠. 그때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파우스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랜테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죽이고 자기가 처형당하죠. 똑같은 자기 실생활을 파우스트에 넣는 거예요. 이런 거 싫어하죠, 그렇죠. 훗날 파우스트 그랜테인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수잔나 마리아타 브란트. 독일 이름 어렵습니다. 샤를롯데. 이 여자가 바로 그 저는 벤트에서도 롯데 백화점의 롯데예요. 네, 그 롯데입니다. 롯데 백화점이 있죠. 1772년도네요. 그러니까 괴테가 이제 거의 20대 초반 이렇게 쭉 생활할 때 자기 친구 캐스터는 약혼녀일 거예요. 그 약혼녀는 남자가 여자를 괴테가 좋아해서 젊은 벤트의 슬픔을 1700이 출간하는 거죠. 네. 이 연구소가 좀 작별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로 때는 이때 결혼을 했죠. 1773년도에. 예. 1773년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3년도 아니고. 이 롯데가 이제 그, 저는 벤트의 슬픔을 그 여자 중에. 여류 작가, 그러니까 좀 위대한 사람, 예술가들은 전부 문인들이나 자기를 좀 성숙하게 나누게해주는 사람 좀 좋아해요. 이번에는 사랑의 극단의 편에서 좀 나오는데 이 좋아했던 이 사람의 딸하고 사귑니다. 대단하죠. 엄마 친구 사귀고 딸하고 사귀어요. 이 베티나라는 여자가요. 밀란 콘테라의 불변이라는 책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꼭 읽으세요. 밀란 콘테라의 불멸이라는 책이 있는데 농담, 뭐 창수는 존재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불멸이 있는데 거기서 이 베티나가 괴테는 이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젊은 여자애가 얼마나 영리한지 자기가 괴테랑 같이 엮이면 불멸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유혹을 당하죠. 꼬십니다. 괴테가. 아, 베티나한테 꼬시죠. 괴테도 좋아하고 있고 젊은 여자니까. 그래서 불변으로 남았죠. 그 책에 나옵니다. 이 여자와의 연애 스토리가. 영리한 걸, 베티나라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막장 변화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 베티나가 괴테의 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좋아했으니까. 네. 이게 거의 반 이상 진실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침 드라마는 재미없습니다. 이런 게 너무 서는 거예요. 사실 실화가. 실화가 아침 드라마는 너무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문학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시를 남길 수가 있는. 이 여자가 없으면 시가 안 나와요. 그 당시에 저 사회에서 매일 그런 게 무빈 됐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더더욱 무빈이 아니었죠. 지금보다 더 무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카사노바 모델이나 카사노바도 동시대 돈 후안 있는 사람들 어딜 가나 외에는 외에는 있기 마련이고 하지마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멋있다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때보다 다른 게 이 카톡이나 뭐죠 이거 신문이나 신문은 여기 이제 막 생겨나는 시점인데 이게 없잖아요. 뭐, 파파라치 뭐, 일기장이나 이런 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훨씬 흥미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가 포기했어요, 여자들. 너무 많아가지고. 20, 30년 나오는데, 제가 이런 데만 포기했잖아요. 이때 제가 흔적입니다. 도저히 못하겠는데. 나도 괴테 하나 보십시오. 신하력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죠, 괴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자든 남자든 엄청나게 정력가여야지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건강이 이렇게 몸이 약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장님들 보시면, 정주영 씨도 그렇겠지만, 이게 정력가여야지만 이렇게 작품이나 연애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들, 이게 다, 이렇게 어떻게 위대한 작품을 씁니까?
또 여유 작가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무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글자 쓰는 여자들. 조르주 산도도 글자 쓰잖아요. 조르주 산도가 쇼팽 꼬신 거예요.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조르주 산도 말고 또 한 명 더 있죠. 그 슈베르트도, 예. 네. 슈베르트하고 파가니니 다 여유 작가더라고요. 그 남자 예술가들이 글자 쓰는 여자를 좀 이게 영혼적으로 이렇게 와닿는가 봐요.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지만 뭔가 그냥 친구가 있는 듯하면서도 예, 뭔가 있어 보이네요. 예, 뭐 이런 여자들 다 예, 게테는 살렸던 그런 여자입니다. 1813 게테는 고향이 프랑크푸르트, 우리가 이제 독일한테 항상 프랑크푸르트와 예리죠. 고향입니다. 게테. 빌름의 약혼녀였던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때 그녀의 나이가 30세, 괴테의 나이가 65세였다. 또 좋아한 거야, 약혼자인데. 네. 그러니까, 약혼이고 이건 다 상관없는 거야. 지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야. 네. 어디 보면 굉장히 높이 있죠. 네. 울리키 나오네요. 네. 말의 엠파티에 비다가 이 울리키는 여자 때문에 나왔던 거. 네. 실제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울리키랑, 괴테랑. 말의 엠파티에 비다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웃긴 게요. 90몇 살까지 하는 것 같은, 굉장히 오래 사는데 독신으로 나와요. 괴테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시를 갖다 바치는데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이. 그래서 요즘에 뭐, 우디 알렌 감독 보면 우리나라 동양 여자 나이 차이가 거의 뭐, 40, 50살 안 납니까? 또 그런 남자 좋아해요. 어쩌면서. 그런 뭔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좋아하죠. 나중에 마리 엠파티 비가 읽어보십시오. 꽃이 모두 저버리느냐 다시 만나기를 희망할 수 있을까?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두 팔을 걸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매력스러운지.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 그녀가 천국으로 돌아 두 팔을 걸고 있다. 긴 시 중에 이제 유명한 일부 구절입니다. 나의 차이가 이렇고요. 휴양 도시. 경산 상대 5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죠.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라디오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옷은 있을 법한데, 있다고.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저쪽 하는 그런 라디오에. 그리고 상대방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저기 7호 저 뒤로 가니까 굉장히 큰 온천이 하나 있던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조개 말이에요? 예, 조개 온천. 예, 맞죠. 크고 막 이렇게 야외에서 약간 보이고 전장도 있어요. 예예예. 그게 제가 거기를 1년 전에 갔는데 와 정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네. 나 떠지 않아. 아 그래서 온천을 왜 이렇게 교외에 있어야 되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갔다. 아 되게 너무 즐기시는데 오토바이도 타시고 아, 정말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뭐. 카츠인가요? 네, 카츠. 산에 있습니다. 카츠인데 벌써.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휴양 도시를 찾다가, 근데 이게 휴양하는 게 중요한 게 이래야지 창의력도 나오고, 예. 바그너도 독일에 있다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그 니들룽의 관지를 창작했거든요. 울리케는 괴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이유를 걱정하는 것이다. 뭐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있는데 상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친구가 이렇게 했잖아요. 결혼 사랑 할아버지가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아요. 몇백억인데 자녀들 때문에 결혼 못하는 이유가 상속 때문이에요. 이 그래 이 울리키가 일단 현명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이때도 상속이 굉장히 큰 문제. 이때가 오히려 더 문제였을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면 지참금을 가져와야 되고 지금 이 시대만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이 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래도 살았네, 90인데. 예, 아까 네, 몇 살이 90인가요? 선생님 아니, 그 여자 그러니까 90 몇 살이죠? 95년 와, 지금은 110살쯤 넘었네. 자, 오늘 이제 작품 잘 들어왔습니다. 자, 1859년도죠? 네, 줄리엣 보다 6년 앞서서 했는데 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우리는 파우스트라는 위대한 문학을 보통 그
그 책을 글 다니는 사람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우스트 읽고 잘 몰라요. 한번 읽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보면은 그 샤르부노 관련된 했는데 이 주인공이 이렇게 나오고 세 명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마르그리타가 그랜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자의 오빠가 이제 발란테인이 군인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죽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다른 쪽 그런데 실비엘이라는 그 이 동네 장애자가 있어요. 장애자면 일을 못할 기회는 가능하겠죠. 이 사람이 또 그랜테인 마르그리타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여자는 조금 순수하지만 세속적인 게 있죠. 그래서 파우스트를 더 좋아합니다. 돈 많은 귀족 화구가 늘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몸이 안 좋은 청년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은 꽃을 선물해줘요. 이 사람은 보석을 선물해줍니다. 여자는 보석을 선택해요. 여기서 그 유명한 보석의 노래 나옵니다. 오늘 저번에 줄리엣의 그 노래랑 비슷한 거예요. 오마까지 굉장히 이게 신경 두 장짜리라서 이런 유명한 명사의 합창 그리고 그 발프리기스의 노래 그 악마의 노래죠. 악마 천사입니다. 발프리기스의 다음 그리고 그림 제일 유명한 게 마르그리타의 보석의 노래예요. 네. 유명 황금 송아지도 참 유명하네요. 네, 이런 많습니다. 이건 이제 중간중간에 다 해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이 사람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누구냐면은 이거 살짝 보여주는데 그 안나 네트랭코 아시죠? 그 로미오 줄리엣에 원래 안나 네트랭코 나오라고 했는데 그 임신해서 못 나왔잖아. 임신시킨 남자 제가 오늘 불렀습니다. 말이 좀 재밌는데 임신시킨 남자 이제 남편인 거죠. 지금 이혼했어요 또. 네. 근데 그때 임신시켜가지고 안나 네트랭코 못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루과이 출신의 바리톤인데 안나 네트랭코 때문에 더 유명해졌는데 왜 지 유명해지고 나서 또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느끼합니다. 네, 느끼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더 느끼한데 노래 잘 불러요. 그래서 오늘 그 황금 송아지 노래 이 사람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유명한 악마적인 노래예요. 메피스토 펠레스의 바리톤의 노래이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 노래인데 들어보십시오. 이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의 임신시킨 남자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 사람이 우루과이라서 탱고 이런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는데 밤에 들으면은 너무 느끼하거나 너무 멋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네, 한번 보세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매력 있어요. 약간 좀 맞춰라. Right now, we are going to. I am going to. Bringing music all over the world is such a dream come true actually for me as a singer, as a musician. And well, I'm coming from. Testigo de su amor y su piel En vano no pretende No baila del compás No podes bailar En vano no pretende No canta del compás
밭으로 보내주세요. Dios, el tango siempre llega en despedida, al odio de ausencias y adioses, y canta nuestra pena chiquitita, nuestros sueños y adioses en las giganteros dioses. Es rojo como el fiel de la traición, es rojo como el filo del final, humilde como el alma del carbón. Lo que nos queda cuando ya es tarde, cuando ya es tarde, cuando dice el corazón y queda en aquel rojo atardecer el cielo y el infierno de su voz. Tu voz, tu voz, la roja sombra que perdí, tu voz, el corazón que siempre di, el mismo corazón, el rojo corazón. 이제 아시겠죠? 생각만큼 느끼하지 않죠?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출신이라서 또 이런 탱고 쪽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음성이. 그 제가 저번 주 모임이 그 스페인 음식점 에스파냐 아시죠? 옛날에 두산동 있다가 버네골로 옮겨서 거기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또 샹그릴라 그 제가 보면 샹그릴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버네골이 지하 1층에 에스파냐라는 음식점에서 샹그릴라 한번 먹어보세요. 그렇게 맛있는 샹그릴라 처음 먹어봤습니다. 음식도 뭐, 예, 다 맛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세상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바리톤이 르네 파페라는 사람인데, 정말 메피스토스 페레스처럼 생겼어요. 생긴 것도 좀 악마적으로 생겼는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지휘자가 했던 말인데 자기의 몸값을 가장 올리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거절이라고 했어요. 거절. 네. 제가 모든 강의를 다 거절하면 몸값이 올라갈까요? 뭐 조금 더 유명해져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김남도라든지 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대놓고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조금씩만 쓰면 몸값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옛날에 주윤발이 보면 알죠, 주윤발. 용보색 하나 찍고 죽어야 됐어요, 주윤발. 그러면 제임스 딘처럼 되는 게 주윤발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1년 막 10개씩 찍더라고요. 그, 장국영은 뭐, 그래서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 장면이 바로 그 아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나의 트루코 이 사람 남편 이름이 어윈 샤우시인데, 이 사람 영상이 이제, 이 황금송아지 노래는 없어서 제가 오디오 들려드렸는데, 이 남자가 지금 르네 파페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몸값인데 이 사람이 황금송아지를 한번 부르는 걸 보세요. 정말 메피스토 펠레스처럼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풍경, 이미지가 자기가 아니면 이 노래는 못 부른다는 식으로 너무나 당차게 불려요. 그래서 이 르네 파페가 알아두셔야 될 최고의 말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래 실력은 제가 봤을 때 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흰장도 사람입니다. 미스트 팰리스에서 인간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Thank you.
분장을 거의 한 게 아닌데 저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네. 자, 이제 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이제 그렇게 몸값이 세고 오늘 나오는 그 메피스토펠레스 영화 브린터팔이라는 우리 선생님 저번에 오디푸스 그때 대본 도서관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오디푸스 그때 오페라 대본 도서관이요. 아, 라고는 맞췄구나. 브린터팔 이 사람은 뭐, 이제, 로얄 오페라에 나온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자, 장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영국 코벤트 가든의 그 버전인데, 그, 이, 남자 주인공 파우스트로 나온 사람이 로베르토 알라냐라는 그 프랑스 테너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그랜 테너로 나온 여자가 실제 와이프예요. 네, 안젤라 게로주요, 루바니아. 너무 특이하죠. 부부가 이렇게 전부 다 최고의 바리톤과 마침 테너와 소프라노라서 코벤트 가든. 잠깐만 한글 자막이 지금 한글 자막 나왔죠? 네, 나왔어요. 자,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휘자는 이탈리아 안토니오 카포네. 이탈리아 지휘자입니다. 소음부터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서보기 시작됩니다. 파우스트 박사죠.
보면은 더 알라는데,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책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오페라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쉽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둘이 대화하면서 이제 근행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하는 악마와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괴테랑 파우스트랑 좀 헷갈렸어요. 여기서 젊은 여자를 범하게 되는데 젊음을 주는 거예요. 네, 이 파우스트 박사한테. 왜냐하면은 정주영 회장한테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그때 북한 이제 쌀 이렇게 막 송아 주려고 그럴 때 가장 큰 소원을 하나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자기는 젊어지는 게 아니고 10년만 젊게 가려고 그랬대요. 정주영 박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도 나이가 70 정도 되는 노인한테는 젊어만 한 게 없겠죠. 그래서 젊어서 젊은 여자를 하룻밤을 이렇게 즐기면서 사귀는 게 꿈이었어요. 파우스트 박사가. 네, 아까 얘기한 게. 그래서 젊어져서 여자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 황금 송아지 누나가 방 나옵니다. 이 브린터팔이 부르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출신인데 지성이에요. 그 바리톤 사이먼 켈리 사이드인데 햄릿 전문 그 배역입니다. 바리톤 중에 햄릿이라는 오페라를 아주 잘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그랜텐의 오빠 바난텐으로 나오죠. 이 아리아 조금 듣고 이제 방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전쟁이 일어나서 오빠가 전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릅니다.
이게 장애자 친구 신별입니다. 바지 역할이죠. 여자가 남자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가고 누이하고 엄마만 남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 걱정하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부르면 한 1분만 들어볼게요. 이제 한국 소가시 노래 도시에 이제 엄마가 나타났어요. 서서히 이제 활동을 합니다. 여기 술집에 가서 이제 그린 마르그리타를 콘스탄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도 이런 거 아이디어 하나 얻었어요. 옛날에는 잠깐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깐 에스코트 해드릴까요?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그냥 그죠? 대사가 아주 우아한 것 같아요.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이러면 될 것 같네요. 그 같은 말이라도 좀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여기까지 첫 만남이 아니고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여자의 실루엣을 한번 쫙 보여줍니다. 젊은 여자. 그러니까 바스바스가 아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만남인 거야. 실루엣을 일단 먼저 슬라이드 같은 거 원래 비주는 보여주는 시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한번 넘어가고 이때부터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되죠. 이 사람은 젊고 약간 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시골 여자인데 숙녀가 아니라는 말은 자기 신분이
그런 여자가 마드모아젤은 신부가 신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신사숙녀 이런 숙녀가 아니고 계층이 조금 이제 평민 출신이에요 여자는. 그런데 이제 시베리라는 아까 그 장애자는 이제 가난하고 또 몸까지 안 좋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죠. 대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암당화 시켜가지고 그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그 1층에 가면은 에르메스 뭐 요즘 생각이 왜 나죠? 명품이 샤넬, 네. 루비똥 이런 거를 한 2억 정도 보석까지 담아가지고 집에다 탁 갖다 놓는데 프로포즈로 악마가 시키죠. 그렇게 하면 여자는 100%입니다. 그걸 보고 여자가 너무 좋아서 부른 노래가 보석의 노래예요. 네. 이 남자는 꽃을 하는데 꽃은 싫잖아요. 꽃은 버려져요. 네. 여자는 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까? 네. 대학생 때까지는 저는 그 선물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예, 보석해야 되겠죠. 대학교 때는 저 유재친구한테 보석을 해봤습니다. 장민국 백승기도. 자, 그 다음에 보석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우스트가 부른 노래가 이 여자 집 앞에서 정결한 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었는데, 정결한 집을 참 한번 그래도 들어볼게요. 이거 들어보고 보성의 노래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실망에는 좀 다음이 정결한 집이에요. 정결한 집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깨끗해서 정결한 집이 아니고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정결한 숙녀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집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 이 사람 아리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리아죠. 정결한 집. 아까 바리톤의 그 오신상한 메달리아 바리톤. 이제 소프라노의 제일 중요한 아리아 보석의 노래. 그런데 이 사람 시칠리안 사람이에요. 프랑스 태생 그 국적이지만 이탈리아 사람 같죠. 자 그러면은 그 여자가 시칠리아 산입니다. 시칠리아 산 호주예요. 마피아가 있는데죠. 네. 보석의 노래. 너무나 황홀해서 부른 노래. 이 노래가 저번 주에 준비해서 그 노래랑 너무나 성격이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작곡가랑 같으니까 좋겠죠. 자, 이게 솥단지가 아니고 보석단지예요. 네.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악마가 시킨 대로. 100% 다 이거. 자. 나타났어요.
하신 분은 이 장면을 봐야 됩니다.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때 가장 신이 났습니다. 준비하다가. 예, 잘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자막 하나하나를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자의 마음을, 그냥 신분상승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신분상승이 중요한 거고, 여자는. 그리고 거울이 중요한 거야. 보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딱 해서 어울리고 이뻐야지 신분상승 좋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랑한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냥 심리가 다 나와있죠. 이 보석이 그냥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남자의 심리지만 여자는 그 이상으로 자기가 신분 올라가고 아주 사랑하는 남자와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하고 모든 심리적인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각각 성악가들을 그걸 다 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이중창 광고 보겠습니다. 이 아줌마는 우리 동네에 사는 302호 아줌마예요. 자, 302호 아줌마가 보석을 이렇게 누구한테 받으니까 야 그거 뭐야 나도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 파우스트하고 맵스터 팰레스 나타나는데 이 여자가 이제 파우스트한테 막 관심 가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랜테나고 입고줘야 되는데 그래서 메피스토 펠레스가 이 여자를 담당합니다. 일명 폭탄 제거반. 그 이 여자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도 어디 가 있어요. 출장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리바이나 합리화 시키는 대목인데 이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메피스토 펠레스가 이 여자가 중간에서 방해하니까 내가 맡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여자는 밤에 사랑을 이루겠죠. 저는 제대로 사랑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사랑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메피스토 펠레스 그런 거예요. 영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
계속 여자는 지연하고 남자는 그 이제 목적을 이제 이렇게 하룻밤 달성하려는 건데 웹스터 팰리스가 자꾸 도와줬는데 얘가 잘 못해요, 파우스트가. 그래서 그 아줌마는 일단 자기가 이제 맡게 됐고 웹스터 팰리스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예,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남자는 여자를 버리죠. 남자들 항상 그렇죠. 그러면서 여자들은 비밀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과 후. 예.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퍼 차고 안 차고 있을 때 표정을 보시면 알아요. 예.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 사랑하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정결한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할 때보다 오히려 그 전이 기대감이나 설레는 게 마지막 절정인 거죠. 사랑의 이중차. 사랑의 이중차입니다. 실제로 눈입니다. 연기랑 보세요. 실제로 저렇게 해요, 진짜. 남자를 구원해 주셔. 여자의 마음입니다.
5막 중에 여기가 3막까지입니다. 굉장히 그 문학만큼 거대하죠.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보통 오페라가 1시간 정도 더 많죠. 그 이제 여기서 이 가장 좋은 장면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남았겠죠. 악마가 왜 배신의 미소를 지었는지. 자, 그럼 여기 이제 사막의 초반 10분 정도가 이제 그 약간 이제 비극적으로 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말을 그랬다가 벌써부터 이제 비극적으로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결혼 생활도 그런가요?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2, 3년 좋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5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 자체가 인간의 모든 고뇌와 그 사랑, 뭐 구원 이런 걸 다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여자가 사랑의 버림을 받고 남편에게서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고 정신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아이도 죽이고 집안이 풍지박산하는 거예요. 오빠는 거기서 전사하고 한 가족이 완전히 그렇게 파우스트리면서 근데 결국에는 파우스트를 나중에 악마한테 영혼을 뺏기는데 메피스토펠레스 그때 구해준 사람 그레테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중세부터 유럽의 문화권은 전부 모든 예술이 되는 걸 보시면 마지막 구원이 나와요. 기독교 나라라서 그래요. 그 유럽 전체가. 그래서 여기 발프리기스의 장면 잠깐 보고 피날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악마적인 그런 것들과 천사들 이런 거에 이제 대립되는 구도인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그 독일 시인들이 얘기하는 말 들어있습니다. 신화의 여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클레오파트라도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 오막의 첫 장면인데, 뭐 죄송해서 제가 그 피날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마칠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마르그리타 그랜테는 자기 아기를 죽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감옥소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받을 건지 계속 살 건지 이렇게 감옥소에 갇힌 상태인데 파우스트가 뒤늦게 뉘우치고 찾아온 거야. 가자니까 나는 하나님을 뒤뒤도 하면서 구원받을게 이러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받는 장면. 그래서 메피스토 펠레스가 지금 이렇게 있죠. 이때 이제 시간을 멈추는 너처럼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피스토 펠레스가 구원을 받아서 자기가 인간의 영혼을 못 사는 거야.
인간은 이게 젊으면 좋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늙어서 만나는 것을 소중함을 알고, 이게 원래 괴테 파우스트 1부만 보신 거예요. 2부까지 있는데, 1부만 있고, 2부는 헬레네를 만나서 아까 그 신화적인 대선이 나오면서 간척사업, 괴테가, 아, 참, 파우스트가 간척사업에서 인류를 이제, 예, 모두 잘 살게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누군가 홍길동인가요? 누구죠? 허생전 할 때 그런 간척사업 있죠. 그런 게 파우스트에 그때 비슷한 시기도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 그래서 2부까지 하긴 이 오페라 너무 길기 때문에 1부만 한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파우스트가 간척 사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장면들은 이 오페라는 없죠. 그래서 파우스트를 문학으로 접하시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